구독? 좋아요. 어, 우리 배웠어. 아, 이거? 좋아요. 좋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학생분 어떤 일로 오셨나요?" 내년부터 서울시랑 지방직이 합의에 치러진다는데 어디 응시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아, 원래 올해까지만 해도 다르게 응시를 했었는데 내년부터 같은 날에 치러지기 때문에 많이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난공 가이드, 저번 국가직 직렬 선택 편에 이어서 오늘은 서울시와 지방직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서울시와 지방직은 같다고 보면 돼요. 서울도 지자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업무는 같다. 크게 일반 행정직과 사회복지직이 많이 채용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무원 하면은 보통 지자체 서울시의 일반 행정직 업무를 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중교통과, 노인장애인과, 뭐 체육생활과, 총무과 이런 시청이나 구청에서 이런 다양한 업무들을 맡고 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순환보직을 통해서 다양한 업무를 숙달을 할 수 있고 처음에 업무가 바뀔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르는 법령들과 모르는 업무들을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다양한 행정 업무를 맡으면서 자신의 행정적인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이나 구청뿐만 아니라 주민센터에서도 일을 하게 되는데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 민원인들에게 발급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 다른 뭐 노인이나 장애인 업무,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그 여러 협의체가 있습니다. 청소년단체라든가 이런 주민들이 모여있는 단체들을 지원하는 업무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민센터와 구청, 시청을 순환보직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일반 행정 직렬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직렬도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직렬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 그 다음에 노인, 장애인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약자분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줌으로써 많은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의 경우에는 민원인이 험하고 힘든 일을 맡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부 민원인에 불과해요. 뭐 다른 직렬도 마찬가지로 민원인들 분들 대부분 본인의 업무를 해결하고 가시지만 가끔, 아주 가끔 이제 진상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처하는데 이런 소문이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지방직이 하는 일은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약간의 차이는 어떤 게 있냐면은 서울시가 복지 포인트가 조금 더 많아요. 복지 포인트나 월급이 아마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더 많다고 알고 있고 지방직의 경우에는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지방직에 응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에는 비상사태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몰라요. 갑자기 밤에 자다가 눈이 많이 왔다. 그럼 주민들의 이런 안전을 위해서 거리에다가 야마칼슘도 뿌려야 되고 이런 제설작업을 해야 돼요. 산불이 났어. 산불이 나면은 소방관 분들만 이렇게 투입되는 게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들도 같이 가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산에 있는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근무지와 가까이 사는 게 좋다. 구급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민원인들과 많이 이제 마주하는 기회가 되고 비상사태가 났을 때 산불 작업이나 그다음 제설 작업 등 이런 자연재해에 있어서도 많이 투입되는 반면 7급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부 기관인 도청이나 시청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기획적인 업무를 맡게 됩니다. 서울시를 예로 들면은 서울시청에서 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서울시 전체적인 도시 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교통, 그다음에 관광 등 좀 큰 업무를 맡게 돼서 야근이 많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그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비슷해요. 이상으로 서울시와 지방직 공무원이 하는 업무와 공통점,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년 시험에 응시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